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2월 7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5% 상승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이 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083원 37전을 현재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코스피가 보합권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개인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더 유입되면서 저가에서 상당한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코스닥은 뭐니 해도 일단 바이오주들이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통해가지고 12월의 특징, 12월달에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봤었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한 개가, 바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12월달에 바뀔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상당한 상승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월 달은 소비 시즌이 이제 수출주로 바뀌는 시기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환율이 1,100원 이탈 시에 문제가 될수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한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당분간 이제 코스닥이 간다고 판단했을 때,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신고가를 좀더갈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돼줘야지만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겠죠. 저는 이 지수가 신고가를 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반등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될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명신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1200대가 넘는 경쟁률을 뚫고 오늘 명신산업이 상장이 됐고, 오늘 상한가 따상을 기록하는 부분이었죠. 따상은 뭐예요? 공모 가격 대비, 공모가 대비 곱하기 오늘 상한가는 1.3이죠.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명신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MS 오토텍 모회사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또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신산업에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테슬라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내일장 관심주까지 세 가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오주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생산하는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쓰면서 자 40만 3,500원까지 올라갈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4.76%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도 다시 신고가에 접어들려고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6.7% 오르면서 또다시 신고가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오늘 HLB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11% 올랐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인수했다라는 부분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유튜브 댓글 일부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를 좀 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이 셀트리온이 유명해졌던 가장 큰 계기가 이제 램시마라는 부분이었는데, 램시마를 출시를 했을 때는 이 램시마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느 정도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가, 매출 전망치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램시마를 출시하면서 전슨앤전슨의 레미케이드, 거기에 대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램시마였기 때문에 레미케이드는 어느 정도 얘가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매출 추정치가 존재를 했다면, 사실 지금은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항체 치료를 함으로써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밖에 없다는 거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없고,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매출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히려 또 주관적인 의견을 대입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항체 치료를 함으로써 인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정진 회장도 밝혔듯이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우리 같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좀 더 빠르게 치료제를 만들어서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라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저렴하게 원가에 대한 부분만을 남긴다는 것은 매출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반려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것은 매출이 확장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항체 치료제를 셀트리온 그룹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거든요.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작용하면 주가는 오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시장에서 많이 보합권에서 그쳤지만, 대신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을 붙였다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권을 보유한 곳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조 및 생산을 하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국내 판권을 뜻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외 판권과 관련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움직였다는 것은 해외 쪽에서에 대한 치료제 나왔을 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합병 관련된 가능성이 지금 주가에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2020년도에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하기를 내년쯤에는 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일부 시사를 했었고,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셀트리온이 조정을 일부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붙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기에서 이후에 조정을 보이지 않고 지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죠.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코스닥이 쉽게 제가 판단할 때는 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신고가를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900포인트를 돌파를 했던 것이 정말 모처럼 만에 지금 돌파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줘야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강한 상승을 붙여줘야지만 신고가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여기 앞에서 이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이었고, 요거는 IT에 대한 상승이었거든요. 지금은 IT와 제약바이오 두 축 다 상당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판단했을 때, 코스닥도 신고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대신 여기에서 이제 시세를 내게 된다면 시세는 꽤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10년, 20년 동안 갇혀져 있던 900포인트 자리거든요. 거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 관련해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 큰 기업이 없어요. 그만큼 위탁 생산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 안에서 봤을 때 충분히 위탁 생산이 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상까지는 한번 가줘야지만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승 자체가 끝이 아니라 좀 더 추세적 부분에서에 대한 신고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이제 보령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한번 좀 가다가 지금 잠깐 쉬는 과정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 뭐 HLB라든지 또는 유한양행, 유한양행 좀 보셔야 됩니다. 제넥신 이런 기업들 주가가 꾸준하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뀌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CMO 관련주 특집으로 한번 적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찾아서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고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도 오늘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젠도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는 그런 양상이었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반등으로 수익의 시세차익을 노려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고가 권역을 돌파해가지고 더 이상 강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해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팔자리는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에 대한 상승 자체가 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되돌림 파동이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여기서 한 번만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반등이 나옵니다. 그 반등 자체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 30만 원 이상에서 물려 계시는 개인 투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냥 제 말대로 했다면 17만 원 선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올라오더라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수익이라도 조금은 약수익이나 또는 본전 가격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30만 원대에서 몰똥몰똥 보고만 계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잡아드리는 거지,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시세가 다시 한번 나면서 팍 넘어갈 수 있다, 주도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렉지노믹스라든지 아니면 알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결국 일부에 대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이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신고가를 다시 한번 넘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어차피 백신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백신이 변수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의 이 반등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빛을 보기 바로 전자리가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동틀 때가 가장 어둡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백신이 나오면서부터 이 백신이 만약에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 자체가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 자체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훨씬 더 상승이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신 지금 현재는 전 고점 자리까지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뭐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모더나 백신이나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많은 백신들이 지금 현재 생산을 하려고 또는 지금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이 약의 약효, 이 바이러스 균에 대한 약효가 얼마 정도 갈 것이냐,
지금 나오는 것은 모더나가 3개월 정도 얘기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 임상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항체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 모더나 백신 맞은 사람 여전히 항체는 남아있어요. 근데 이 항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미지수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연구를 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추론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효과는 이렇게 되더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이자 백신도 11월 달에 통과됐고 모더나도 11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지난 상황에서는 아직 항체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지나가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게 독감처럼 매년마다 맞아야 되는 백신인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백신인지 그것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항체에 대한 사라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수들이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시장은 들썩들썩거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 관련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에서 MS오토텍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명신산업이 오늘 상장이 되면서 자, 따상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공모가에서 두 배 그리고 거기에서 1.3, 30%니까 1.3을 곱해서 거기에 대한 16,900원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일부 물량 자체도 그렇게 많이 풀린 게 아니다 보니까 강하 상한가를 보낼 수 있었는데 다만 이제 MS오토텍 바로 모회사는 오늘 시장에서 급락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재료에 대한 노출로 시장은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12,600원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자리에서 크게 이제 급락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매직 구간이라는 것이 종목마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매직 가격 대비 두 배 정도를 우리가 세력들은 1차적인 목표가를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추세적 상승이 나왔을 때 항상 이 두 배를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왔던 현재 MS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자, MS오토텍 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매직 가격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나오는 가격대가 6,200원대에서 6,3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6,200원대면 두 배를 하게 되면 얼마냐면 이제 12,000원 밴드예요. 그럼 이 12,000원 밴드를 중심으로는 이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12,000원 밴드에 대한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급락 나왔어요.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일부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 자리는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1,000원대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매직 가격 6,000원대에서 두 배, 12,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군들은 여기에서 한 번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단 자체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여기에서 반등을 붙이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박수권을 움직여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 하단에 대한 부분은 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죠. 한 8,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상단은 11,000원, 하단은 8,000원 전후로 이런 작은 박스권이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직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줘야지만 6,000원대에 대한 매직 가격대, 6,200원대에 대한 매직 가격대를 알고 나면 이 종목이 급등을 하더라도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작업을 할 때 약 두 배 정도를 목표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이 한 20, 30%가 발생해요. 인건비 들어가고 사무실비 들어가고 이런 기타 내금들을 다 빼고 나면 그거밖에 안 남아요. 순이익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등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도 이제 급등 랠리를 최근에 펼쳐 보였던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제우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도 최초 매집이 13,000원대, 13,5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13,000원, 13,500원이면 여기 이 하단에 있는 이 자리에서 걸리거든요. 그냥 두 배하면 26,000원에서 27,000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도 28,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단기적인 고가 권역의 꼭지 상투가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0원 딱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익실현 매물이 나왔고, 근데 아직까지 많은 거래가 나오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하단 자체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또다시 나오겠죠. 그 자리가 이제 두 군데가 형성되는데, 첫 번째 자리가 상단에 있는 요 자리가 이제 첫 번째 자리고, 이제 형성될 수 있고, 23,000원 밴드가. 23,000원 밴드가 깨지고 내려온다면, 그 밑에 이제 21,000원 밴드까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군들은 하단 자체가 21,000원에서 한 23,000원 요 밴드에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도 이제 작은 요런 박스권을 이루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추세적 부분을 돌려서 내는, 장기 관점에서는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28,000원 꼭지선 팔 수 없어.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매집 가격,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세력에 대한 매집 가격을 알고 나면 매도에 대한 자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매도 가격을 잡는 것이 약 두 배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고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또다시 올라가는 것이 또다시 거기에 대한 두 배수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윗꼬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한 종목군들이 윗꼬리 많이 달리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매집 가격이 얼만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MS 오토텍이라든지 또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과 테슬라와에 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반등이 또다시 한번 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이 우리가 이제 GM 군산공장을 인수했던 기업이 이 MS 오토텍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기업이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바이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MS 오토텍이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바이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국내 출시 여부는 지금 의문부가 이제 남겨진 상황이고, 만약 이런 중국에서 다시 한번 더 그런 투자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는 또 다시 한번 더 뒤섞거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전 CMG제약, 에스텍파마, ISE 커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우리가 받는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자, 여기에서 앞에서 했죠. 여기 12월 여기 사고 난 다음에 지금 자, 연속으로 양봉이 형성되면서 지금 이 신고가를 쓰기 바로 직전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CMG제약이 조현병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대핍조에 대한 미국 임상에 대한 승인이 기록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앞서 봤던 종목 에스텍파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비보전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되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이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 위주의 생산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이 에스텍파마가 예전에 소화제로 이제 유명했습니다. 소화제 유명했고요. 뭐 잡다한 전문 의약품을 다 카피약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 이제 CMO 위탁 생산 관련된 시설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없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재평가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자리는 저렴하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ISE 커머스인데, 자,
ISE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명품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면세점을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국이 안 되니까요. 출국 자체도 지금 상당한 규제가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편집샵이라든지 또는 명품 패션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ISE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명품 매출에 대한 호조 자체가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종목까지 한번 같이 또 확인을 해 보셨고요. 오늘 밤 10시에 제가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청을 하시면 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공개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개방송도 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11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 모두 다 매직 가격대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종목군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마법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직 가격대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침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벤트 메가트렌드 교육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어제까지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밴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교육 상품권 20만원 할인 쿠폰을 드렸습니다. 그냥 요 교육 요 가격대에서 20만원 할인이 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교육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일날 7시 10시에 자리에 없으셔도 녹화 방송으로 저희가 또 2주 동안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상관없이 볼 수 있고요. 또 교육을 들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또 20만원 할인 쿠폰을 또 드립니다. 이거는 스마트밴드 할인 쿠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렴하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